부실 운영과 막대한 적자로 세금 먹는 하마란 오명을 쓴 양평공사가 간판을 내리게 됐습니다. 공단으로 전환하고 핵심 사업인 친환경 유통은 민간 위탁으로 바뀔 예정입니다. 첫 소식 신승훈 기자입니다. 양평공사 조직 개편의 핵심은 양평시설관리공단으로의 전환이었습니다. 환경과 시설관리 사업은 공단으로, 친환경 농산물 유통 사업은 민간 위탁으로 변경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현재까지의 누적 결손금 253억 원과 부채 233억 원에 대한 책임입니다. 당장 내년 109억 원, 그리고 21년부터 27년까지 적게는 16억 원에서 많게는 27억 원을 상환해야 합니다. 이 부채를 고스란히 양평군이 떠안게 됐습니다. 이제라도 양평공사의 현안에 대해서는 소상이 있는 그대로 국민에게 다 밝히고 국민의 이해와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또한 양평군은 지금까지도 양평공사가 친환경 농산물을 학교 급식센터 등에 공급할 자격조차 없다고 밝혔습니다. 유통사업 비전문가의 경영으로 군납 사기 사건, 영동축협 소송 등으로 210억 원의 손실이 발생했지만 그 이후에도 공사 경영에 변화가 없었던 점이 현재의 상황을 야기했다는 겁니다. 다만 공사의 적자 원인이 친환경 농산물에 있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향후에도 친환경 농업을 포기할 계획은 없습니다.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서 친환경 농산물 유통 사업의 운영 방식을 개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공사의 분식 회계, 부실 경영, 적자를 야기한 책임자에 대한 언급은 부족했습니다. 막대한 혈세로 갚아야 할 부채는 있지만 책임자 처벌이나 고발 등에 대해선 별다른 계획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양평군은 이달 중으로 국민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용역을 통해 공단 설립과 친환경 농산물 유통 민간 위탁에 대한 세부 정책을 마련해 내년 7월에는 새로운 조직을 출범시킨다는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신승훈입니다.